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곧 실전 배치합니다. 이에 이번 개발이 현존하는 요격 체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국방 및 군사관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시리아 내전 휴전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델라만 소장은 6일은 휴전이 발효한 이래 가장 잠잠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팔레스타인의 14세 소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한 마을에서 이스라엘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상을 입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경찰관이 총상을 입었다고 이스라엘 당국이 밝혔습니다. 흉기 사건은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요르단밸리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거주마을 알 아우자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경찰관이 쓰러진 나무 주변에 교통정리를 하는 동안 발생했다고 루바 삼리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소녀는 경찰관의 어깨를 흉기로 찔렀고 경찰관은 달아나는 소녀의 뒤를 쫓아가 체포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같은 날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부근에서는 이스라엘 경찰차가 총격을 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지역 일대에 군병력이 동원되어 총격범을 수색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날 이스라엘 보안군이 14세 소녀를 포함해 팔레스타인인 16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영 라디오 방송은 이날 체포된 팔레스타인인 중에서는 하마스 조직원이 포함돼 있으며 또 다른 3명은 테러 행위와 폭동에 연루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날 이슬람 무장조직 하마스는 조직원 중에 한 명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칸 유니스에 있는 터널에 갑작스러운 붕괴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그동안 이스라엘에 침투하기 위해 정교하고도 복잡한 터널들을 뚫고 게릴라전을 벌여왔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당국은 하마스가 국경 부근 터널을 이용해 공격 행위를 할 경우 2014년 가자 전쟁 당시보다 훨씬 큰 화력으로 보복전을 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터널 붕괴로 인해 하마스 무장대원 1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까지 요격할 수 있는 최첨단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곧 실전 배치합니다. 워싱턴 포스트, 디펜스 뉴스 등 미 언론은 이스라엘 관계 소식통의 말을 빌려 이스라엘이 미국의 지원 등에 힘입어 속도와 표적, 타격, 성능 면에서 최고 수준인 MD 체제 구축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조만간 실전 배치할 예정이라고 현지 시간 3일 보도했습니다. 4조 원을 웃도는 미국의 지원으로 개발돼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둔 이 통합 MD 체제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체 제작해 가자지구에서 발사하는 조악한 단거리 로켓,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중거리 미사일, 고폭탄두나 화학탄두를 적재한 이란의 장거리 미사일 등 거의 모든 형태의 로켓과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헤즈볼라와 이란을 겨냥해 개발한 DS 미사일은
현존하는 요격 체계 가운데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에서 각각 반정부군과 정부를 지원하는 터키와 이란이 시리아 휴전을 유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또한 터키와 이란은 무역 규모를 현재의 3배인 연간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조 2,100억 원가량을 늘리는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터키 총리는 현지 시간 4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이란 테헤란을 방문하고 사다바드궁에서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다부토울루 총리는 5일 총리급인 에샤크 자한길이 이란 수석 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역사나 지정학적인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며 중동 지역 형제들 간의 싸움을 멈추고 민족 종파적인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견해차를 좁히는 것은 터키와 이란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도 다부토울루 총리의 방문에 화답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영통신에 중동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중동 지역 국가들이라며 이란과 터키의 협력은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오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이란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 뒤 터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지프 덤포드 미국 합참의장은 조 바이든 부통령의 다음 주 중동 순방을 앞두고 현지 시간 3일 이스라엘을 방문해 국방 및 군사관계 강화를 논의했습니다. 덤포드 의장과 모셰 야알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회동을 갖고 중동의 불안정 속에서 양국 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와 새로운 장기 계약에 대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미국의 핵 합의의 일환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 해제에 대한 이스라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야알론 장관은 두 나라 간의 확고한 군사 및 기밀정보 협력에 감사한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동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재정적 군사 원조의 최고 수혜국으로 연간 약 30억 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은 10년간 군사 원조 패키지를 논의하는 협의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휴전이 대체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AFP통신이 현지 시간 6일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의 라미 압델라만 소장은 AFP통신을 통해 6일은 휴전이 발효한 이래 가장 잠잠했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루스라 전선이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 북부에서 로켓포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압델라만은 덧붙였습니다. 알루스라 전선의 로켓 공격으로 이날 9명이 숨졌으며 알루스라 전선과 IS 장악 지역에 대한 공습도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압델라만 소장에 따르면 시리아에서 휴전이 시작된 지난 9일간 민간인 사망률은 90%가량 감소했으며 군인과 반군 등 군사 인력 사망률도 80%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5년째 계속되는 시리아 내전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리아 평화회담은 10일 재개됩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